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.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교육부의 졸속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또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놓고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.